요즘 비타민C도 또 비타민D도 정말 많이 챙겨 드시고 계신데요. 그렇다 보니까 비타민C와 D를 함께 포함한 제품들도 나와 있죠. 자, 오늘은 비타민C와 D를 포함한 두 제품, 유땡 비타민C 지정과 엘리땡 C 제품, 이렇게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오늘의 약사용 설명서 시작하겠습니다. 자, 이전에 비타민C 제품 비교하면서 만나봤던 유땡 비타민C와 비슷한 외관을 지녔죠. 유땡 비타민CD정입니다. 제목이 곧 내용이라고 이 제품명처럼 정말 비타민C와 비타민D 두 성분으로 구성된 제품인데요. 기존의 유땡 비타민C는 한정에 비타민C 1000mg을 함유한 것에 비해 이 제품은 한정당 비타민C 500mg 그리고 비타민D 500유닛을 포함하고 있습니다. 역시 일반 의약품으로 분류가 된 제품이고요. 허가사항은 만 8세 이상 및 성인에서 1회 1정, 1일 1 내지 2회 복용하도록 되어 있어요. 그래서 비타민C 함량이 조금 줄어서인지 기존의 유땡 비타민C 제품에 대비해서는 알약이 크게 조금 더 작다는 장점이 있습니다. 자, 이번에는 엘리땡C 제품을 한번 볼까요? 사실 이 제품은 비타민C에 비타민B가 들러리로 좀 같이 들어간 느낌이 있는데요. 이 함량을 비교해보면 비타민C가 무려 2000mg, 그리고 비타민D가 400유닛 포함된 제품입니다. 자, 이 제품은 가루 타입으로 되어 있는데요. 이물 없이도 먹을 수 있다고 되어 있지만, 제가 직접 먹었을 때는 이 비타민C 초고함량 제품이다 보니, 신맛이 다소 좀 강해서 물이 필요하긴 하더라고요. 그래도 이 레몬 맛으로 정말 이 고함량 제품 대비해서 맛은 먹기 편한 제품이었습니다. 자, 이 제품은 일반 의약품이 아닌 건강기능식품으로 되어 있고요. 아무래도 이 가루 타입 비타민C를 포함한 제품이다 보니, 레모땡 제품과도 많이 비교를 하시게 되는데요. 일단 이 레모땡 제품과의 차이점을 보면 비타민C 함량이 레모땡의 경우 한 포에 750mg인데 반해서요. 이 엘리땡C 제품의 경우 2000mg을 포함하고 있고, 또이 레모땡은 오로지 비타민C만 포함하는데 반해 이 엘리땡C 제품의 경우에는 비타민D도 400유닛을 함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죠. 자, 이 유땡 비타민 CD 제품과 엘리땡 C 제품을 한번 비교해 볼까요? 일단 이두 제품의 경우 함량 구성에서 차이를 보입니다. 그래서 내가 이 비타민 C 메가요법을 하고 싶다. 그리고 좀더 간편하게 휴대하면서 복용하고 싶다. 거기에 난 햇빛도 좀 많이 못 쬐고 실내 활동도 많이 하다 보니까 비타민 D도 함께 좀 어느 정도 보충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비타민 C를 한 포에 2000mg 함유한 엘리땡 C가 좀더 권장되겠죠. 한편 유땡 비타민 CD 제품의 경우 나는 메가도주 요법으로 고함량을 복용하는 것보다는 권장량을 좀 꾸준히 복용하고 싶다 하시는 분, 혹은 이 다른 종합 비타민을 복용 중이어서 그 안에 비타민 C도 D도 있지만 용량이 충분치 않기 때문에 두 성분을 좀 같이 복용하고 싶거나, 비타민 C와 D를 둘다좀 고함량으로 조절해서 복용하고 싶으신 분들의 경우 이 비타민 C와 비타민 D가 비슷한 비율로 들어있는 유땡 비타민 CD 제품이 좀더 추천되겠습니다. 이 유땡 비타민 CD정의 경우 하루 2알씩 2번, 그러니까 4알까지의 용량을 증가하면 비타민 C는 2000mg, 비타민 D는 2000유닛으로 둘다 충분히 부담스럽지 않은 고함량을 복용하실 수 있는 반면, 이 엘리땡 C 제품의 경우에는 비타민 D의 함량을 뭐1000 내지 5000유닛까지 고함량으로 더 높이고 싶어도 하루 2포를 먹기에는 비타민 C가 4000mg이 되면서 조금 부담스러우실 수도 있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차라리 비타민 D 단독의 다른 제품을 더 추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. 그래서 이 비타민 D 성분도 함께 고함량이 필요하다면, 혹은 비타민 C를 포함한 다른 영양제를 복용 중인 경우라면 유땡 비타민 CD 제품이 좀더 권장되겠습니다. 또이 제형에 있어서도 이 하나는 알약, 하나는 가루약의 형태라서 내가 알약을 잘못 삼킨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가루약 형태의 엘리땡C를, 나는 가루 타입이 먹기도 불편해, 혹은 신맛에 좀나 약해요라고 하신다면 그냥 꿀떡 삼킬 수 있는 알약 형태의 유땡 비타민 CD정을 선택하시면 되겠죠. 자, 오늘은 비타민 C뿐만 아니라 이 면역에 도움이 되는 비타민 D를 함께 포함한 대표적인 두 제품, 유땡 비타민 CD정과 엘리땡C 제품 비교해보았습니다. 두 제품 다 비타민 C와 D만을 포함하고 있지만 컨셉이 좀 다른 약이라서 좀더 추천되는 층이 달랐죠? 이렇게 사람마다 또 같은 사람이라도 상황에 따라 좀더 적절한 약이 다르기 때문에 비슷한 듯 다른 여러 제품, 나에게 꼭 맞게 드시기 위해서는 약사님과의 상담이 필수라는 점, 오늘도 한번더 강조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지금까지 김정은 약사였습니다. 오늘도 건강하세요.